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늘 새로 들어온 아이들 소개를 했었죠. 오늘도 지난번에 제가 농사 짓는 공간이라고 페리도트를 시점으로 했던 공간은 그쪽이고, 제가 이쪽 맨 끝쪽에 이제 저희 이쪽이 지금 창가지요. 아이고, 이렇게 깨끗하다고. 보이지 않는 곳이 더 깨끗해요. 아파트로 치면 베란다 같은 공간. 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제가 얼마나 예쁘게 굳혀지는 그날까지 구독자님께 소개하지 않는 아이들. 오늘은 예뻐서 굳혀졌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이 아이요, 더스티 로즈입니다. 요새 워낙 말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을 줍니다. 짠짠짠짠짠. 이렇게 저면 관수한다는 얘기죠. 자, 저면 관수해서 물빵빵이를 만들었습니다. 더스티 로즈이고 이 아이 가격은 4만 원입니다. 아이고, 자, 그리고 얼마나 많이 굳혔냐면, 제가 작년 6월에 이 하우스에 왔잖아요. 6월에 그때 왔었을 때 완전히 구릿빛 회색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묵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입장, 맞아요. 로제 크기가 작고 훨씬 더 선명하고 훨씬 더 밝은 보라보라 톤이 되는 더스티 로즈. 제가 그때 19년대, 20년도 초에 들어올 때만 해도 이 아이는 15만 원에 구매했던 아이. 지금은요, 이 아이를 얼마요? 4만 원. 굳혀졌잖아요. 4만 원에 제가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마 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셨던 분들은 에메! 맞아요. 여기 매대가 전체 다 더스티 로즈 매대였었어요. 전체가 다 많이 매장에 오시는 분도 구매하셨고, 가끔 이제 영상에 한 번씩 올려서 구매도 했죠. 더스티 로즈이고 색감이 예술인 보라보라 보라둥이이고, 완전히 목질이 다 되어가는 아이이고, 더스티 로즈 가격은 4만 원. 그 다음에 제가 요 근간에, 맞아요, 도엔도분에 가장 많이 식재해가는 아이가 금황성입니다. 금황성 밭이 따로 있어요. 두 군데, 여기하고 맨 입구에 들어오는 입구. 오늘은 가격 소개 이렇게 하려 합니다. 2만 원, 3만 원, 6만 원. 자, 포트가 틀려요. 얘가 2만 원짜리. 맞아요. 꽃대를 자르고 기다렸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자구가 뿡뿡 나올 때까지. 그때는 꽃대, 맞아요. 꽃대만 보였잖아요. 그래서 꽃대를 자르고 나면 이 아래에 이렇게 생장점에서 아가야들이 나온답니다. 금방서 얘가 2만 원, 3만 원, 6만 원. 그래서 구독자님은, 자, 전체 갑니다. 2만 원, 3만 원, 6만 원. 나는 어떤 크기를 할 것이냐는 정하시면 돼. 금황성이요? 기가 막히게 이쁜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5년 정도 묵힌 아이가 있는데, 아, 이 아이는 5년만 되면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자, 금황성이었고, 또 가장 제가 이제 구독자님들이 와서 저한테 표현을 합니다. 아이고, 야는 백봉국 무덤이냐? 자, 저희 그 농장에 있던 종자로 썼던 아이, 끊임없이 잘라서 뿌리 내려서 판매했던 종자로 썼던 백봉국이 무덤처럼 들어온 아이. 이 아이는 잠시, 아, 꽃이 아직, 지난번에 제가 백봉국 소개 한번 한적 있지요? 꽃이 아직은 안 피었습니다. 네, 우리 아이도 안 피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연등. 예, 연등. 아유, 연등이 얼마나 많다냐. 자, 이 아이는 연등이고 가격은 3만 원이죠. 자, 연등을 여기 매대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농사 짓는 공간에 들어왔고, 농사라는 표현보다는 크게 키우거나 배추처럼 큰 아이를 굳히는 공간이라고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연등이고 가격은 3만 원. 연등이고 가격은 3만 원. 연등이 요런 아이가 있고, 약간 요런 아이가 있고, 전체적으로 얼굴이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아이가 있으나 다 각각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는 이렇게 저면을 합니다. 자, 요 아이. 온슬로우 군생이고 14.5cm 포트에 아주 빵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온슬로우도 두 가지를 저희가 소개합니다. 자, 25,000원은, 그리고 하나는 또, 너 와봐라, 잠깐만. 자, 짜잔, 짠짠짠. 요렇게 제가, 적심을 해서 군생이 더덕더덕 나온 아이는 4만 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류별로 영상에 올릴 때는 나는
2만원짜리 달라, 나는 2만 5천원짜리 달라, 나는 4만원짜리 달라. 자, 두 개 비교 갑니다. 하나는 25,000원. 아이고, 야, 너 얼굴이 많고. 기다려봐요. 큰 데다 심어서 1년만 기다리면 왕대품이 될 꽃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자, 온슬로 25,000원, 4만원. 괜찮지요? 예. 그래서, 아, 이 아이를 적심해달라고 하시면 해드립니다. 나는 기다리지 못한다 그러면 요 4만원 구매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도 역시, 너 출연을 잠깐만, 어머, 구독자님이 궁금해서 영웅이 출연을 시켜달랜께. 너 잠시만 이리 와봐라. 영웅아, 엄마 보자. 어휴, 세상에, 어디 갔다 왔어? 산책 갔다 왔어? 앉아. 골드리트리버이고 유일하게 큰 대형견종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산책할 수 있는 법적으로 순한 아이. 자, 봤죠? 제가 오늘도 역시 농사짓는 다남다육이 농사짓는 공간에 들어와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쪽에 아까 카시오 저 연등 봐요. 세상에 뽀슨하게. 자, 제가 요 아이는 지난 영상에서 15cm 포트는 4만원에 소개했습니다. 15cm 포트는 4만원에 소개했습니다. 더 큰 아이는 이 밭에는 없네 그래요. 아유, 세상에, 연등이. 맞아요.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제가 요 아이들, 묵은 아이죠? 묵은 아이, 이렇게 묵은 아이, 묵어보면 굉장히 색감이 예쁜데 여름에도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아이가 바로 이 연등이고, 이 연등은 묵은 아이이고, 만약에 원하시면 이 아이는 6만원 분 포함해서 6만원에 제가 판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는 필요 없다 그러시면 이 아이를 4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4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도 제가 농사짓는 공간으로 구독자님을 소개하고, 구매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쪽으로 가도 되죠? 예. 자, 요 아이는 이와마리아 금. 정말로 멋진 아이. 삼반으로 금이 다 들어갔죠. 삼반금이라면 금 중에서 가장 최고로 치는 아이. 12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이와마리아 금은 가격은 3만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와마리아 금 철화도 소개했죠? 맞습니다. 아, 쌩얼은 거기서 따면 된다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이와마리아 금을 하나를 품고 싶다 그러시면 3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라즈아가죠. 라즈아가는 제가 가장 온슬로우 라즈아가 좋아하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요 라즈아가는 17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가격은 6만원입니다. 라즈아가이고 가격은 6만원에 소개합니다. 이 정도가 가을 6개월까지만 해서 꽉 찬다고 그러면 완전히 대품. 중품 이상이죠. 대품으로 가는 아이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오견입니다. 오견인데, 맞아요. 가격은 15,000원이고 향이 대단히 멋진 아이. 그리고 오래 묵으면 이렇게 빨개집니다. 아이고, 예, 맞아요. 부자가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냐고 물어봤더니 많잖아요. 그리고 얘가 잎꽂이가 하나씩 떨어지면 모두 다 뿌리가 내려서 하나의 아이가 성체가 됩니다. 그래서 오견은 가격이 15,000원이고 상당히 이렇게 조금 풍성한 아이도 있고 조금 아쉬운 아이도 있습니다. 만들면 됩니다. 꺾어서 심으면 나오고, 뭐 아래 몸에선 두세 개 나오고 위에 몸은 하나의 성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사과마리아죠. 사과마리아 지난번에 제가 엄청 큰 사이즈 소개했죠. 이 아이는 사과마리아이고 가격은 3만원, 포트는 12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합니다. 이 아이도 역시 연두 했던 아이가 왔는데, 제가 우리 하우스에서 무조건 어떻게요? 사과 마리아의 모습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럴 때도 많이 보내기도 하지만, 구독자님이 좋은 건 이런 거죠. 안전하게 굳혀진 아이를 받는 거예요. 맞아요. 사과 마리아이고 가격은 3만원, 12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저희 영상에 자주 올리진 않았지만 매장에서 솔솔 꼭 집어갔던 아이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파랑샘. 아, 아까 3두 안 했어요? 자, 이 아이 2두는 8,000원이고 3두는 12,000원. 3두 여기 있네요. 3두. 3두는 12,000원. 두수별로 갑니다. 외두는 5,000원. 외두 5,000원, 2두는 8,000원, 3두는 12,000원.
자, 삼, 아유, 세상에. 파랑새가 어떻게요? 얼마나 굳혀져서 분홍새가 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요. 퍼플 샴페인. 예쁘죠? 얼마나 굳혔게요? 더스티 로즈만큼이나 1년 가까이 굳혔던 아이. 퍼플 샴페인 가격은 2만원. 여기만 있어요? 에게 누가 그렇게. 원래는 퍼플 샴페인이 요 매대가 전체가 퍼플 샴페인의 자리였으나 지금은 다른 아이들이 많이 입성해 있죠. 자, 퍼플 샴페인은 기가 막히게 엽성을 보시면 이제 다 아시죠? 얼마나 굳혀진 아이인지 얼마나 떼글떼글한지는 눈으로 영상으로도 확인 가능해요. 연동꽃이에요 이게? 네네네. 이건 얼마예요? 그 아이는 4만원이고 포트가 더 큰 건 6만원이에요. 크기마다 가격이 다 틀려요. 이게 4만원이에요? 네네네. 잠시만 제가 영상을 찍고 네. 해드릴게요. 구경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요 아이요. 저희가 늘 매장에 오면 이렇게 버스 나는 아이 어디 있냐라고 합니다. 키우시면 됩니다. 요 아이는 견본이고 요 아이는 원종 애보니 중에 가장 미스코리아 진이라고 하는 원종 애보니 슈퍼클론 1930 가격은 2만원이에요. 버스 나죠? 끝내주죠? 대단한. 아, 이거 지난번에 만원짜리는 층수가 다르잖아요. 요 아이가 만원이고 요 아이는 2만원. 그래서 원종 애보니라고만 주문하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이름은 정확히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1930입니다. 만원짜리는 요런 아이, 2만원짜리는 층수가 다른 아이. 아, 이거 층수가 다르고 묵은 정도가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몬타니아. 15,000원짜리 짝대기 있네요. 만원입니다. 몬타니아 15,000원짜리가 만원입니다. 아유, 이렇게 대품으로 키워보시길 바래요. 손톱 좀 보세요. 요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들. 엄마 몸에서 떼서 제가 뿌리가 내려서 키우면서 굳히면서 했던 아이. 얼마요? 15,000원짜리 짝대기 만원입니다. 참나. 아땅. 자, 괜찮죠? 그 다음에 요 아이. 레드플럼입니다. 환엽 레드플럼이고 얼마나 굳혀졌대요? 대단히 많이 굳혀졌습니다. 레드플럼이고 2만원. 그 좋은 날 놔두고 그 좋은 시간 놔두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시간에 영상을 꼭 찍어야 쓴다. 자, 이 아이는 홍상생술입니다. 홍상생술 가격은 2만원. 아, 이 아이가요? 아이고, 얘는 견본이고 12cm 포트에 있는 홍상생술을 말합니다. 12cm 포트에 있는 홍상생술을 가격이 2만원입니다. 2만원. 이렇게 초대형 품종으로 키워보시고 자구가 나면 뿌리를 다시 내려서 두 개, 세 개, 네 개를 키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트롤. 이렇게 묵어서 이제는 트롤도 자연군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트롤 가격은 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아, 얘 가격이 어디가 뿅 얘요? 어머 세상에, 나 기억이 안 되네. 파인노즈인데. 파인노즈 건너뛸게. 제 가격 기억. 여기 있네. 여기 있어. 파인노즈. 얼마나 시상해 내가. 여기 이 집을 얼마나 오랜만에 왔냐. 파인노즈 가격은 3만원인데 2두 혹은 3두. 2두 혹은 3두 정도 다 됩니다. 파인노즈. 자, 요렇게 끝내주죠. 아이고, 10cm 포트가 어때요? 꽉 차있고 엽성을 보시면 도톰합니다. 무겁다는 뜻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이렇게 꽃이 피어요. 녹기란. 세상에 이쁘다. 얘는 오롯이 한 포트짜리고 얘는 제가 5,000원에 판매했던 아이를 다섯 포트 합식했던 아이고 구독자님이 구매 가능한 아이는 녹기란 가격은 만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맞아요. 지금 보시는 공간은 제가 이화랜드에 오시면 농사 짓는 공간에 제가 와서 농사 짓는 아이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슈페륜이요? 아, 없어요. 슈페륜. 아유, 세상에. 슈페륜이 얼마나 멋있냐. 저기 분 화분에 옮겨달라고 아우성이네. 그죠? 큰 분에다 옮겨주이소, 엄마. 어메. 아주 난리 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사과꽃. 아유, 3만원짜리가 2만원 할인. 대포 할인. 사과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올리브를 2만원 소개한 적 있죠? 그 아이는 다 판매하게 됐고 이 아이는 이렇게 목질이 다 된 아이. 가격 4만원.
올리브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데 농사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아, 이뻐요. 묵었어요. 목질 다 되죠?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가격은 2만 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컬리아. 얼마나 이쁘게요. 컬리아 4만 원. 제가 요즘에 조금 일찍 들어가서 TV를 본 게 얼마나 맛있게요. 그 친구 나왔더라고요. 자, 컬리아이고 가격은 4만 원이고 14.5cm 포트에 묵은 묵둥이라서 하엽이 많습니다. 하엽 나한테 다 띠라고요. 아이고, 그 구독자님 못하게. 자, 여기도 있네. 퍼플 샴페인요. 자, 농사 짓는 공간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 한번 보셔요. 실루엣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 아이는 우리가 적심 빵빵할 아이는 없고 제가 적심했던 아이 요렇게 군생인 아이 25,000원 짠짠짠짠짠짠. 자, 색깔만 남이길. 어느 분이 저한테 아 조금 더 큰 분의 식재 해달라고 하신 분이, 자, 요렇게 15cm만 식재해도 같은 아이여도 얼굴이 확 피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받으시면 15cm 정도에 식재해 보세요. 자, 요렇게 해서 15cm가 꽉 차잖아요. 그러면 구치기 들어가면 구치기는 어떻게 하냐고요? 냅두면 됩니다. 뭐 분갈이도 안 하고 흙도 털지 않은 채 그 자, 실루엣은 가격이 25,000원이고 군생 기가 막히게 만든 군생입니다. 기가 막히게 코가 막히게 만든 군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스파이시. 자, 요 아이를 적심해서 코가 막히게 만든 아이. 아유 재밌. 아유 자 이제 자 어쩌 자, 스파이시 적심이고 가격은 25,000원 기가 막히게 만든 아이.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예, 오늘 자 레종 가격 2만원이고요 레종이 수량이 많지 않아서 이제는 제가 막바지에 레종을 소개하고 이제 더 큰 3만원대 5만원대 소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2만원대는 아마도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레종 가격은 2만원이었고 자, 오늘도 제가 더스티 로즈가 어디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세 매대 세 개 정도만 영상에 올려드렸고 제가 72개의 매다가 있기 때문에 구독자님 구경 오시면 한 번에는 못 보고 가세요. 예, 이화랜드 놀러 오세요. 구경하러 오세요. 힐링하러 오세요. 소문만 듣고도 줄 서서 구매하는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샜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사냐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죠?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흑,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흑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흑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예,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갈아,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흑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흑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 제 다육 그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흑이에요. 왜냐면 창흑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흑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흑입니다. 창흑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흑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요 2,700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예,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 개 산 원이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맞네. 700g에 예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응, 한 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삽목판. 삽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예,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삽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예, 이렇게 해서 삽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